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여론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용산 규탄대회에 이어 오늘은 장외 범국민대회에 나섰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이 대회 곧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은 잠시 뒤인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진교 정의당 대표 등 각 정당 대표 외에도 수산업계와 노동자, 부모 등 각계각층의 대표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학계에서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말을 더합니다. 야 4당은 내일 일본 현지 규탄대회에도 참석하는데요. 오늘 밤 출국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결의를 다질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염수 행보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무서운 정치쇼라고 맞받아쳤는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 방어를 위해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선전선동과 정치 공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수산물 소비 위축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오늘 밤 일본으로 떠나는 야 4당 방일단을 향해 지난번에 이어 또다시 조롱거리가 될 조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을 두고 의혹 대상자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의 진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금융감독원이 엊그제인 24일 라임과 옵티머스 등 3개 운용사를 추가로 검사한 결과 새로운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다선 국회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받는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해당 의원이 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허위사실이 유포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대기 송구합니다. 여러모로 송구합니다. 이복현이 자꾸 딴소리 하면 그거 한 시간 동안 제가 펄펄 뛴 거를 까겠습니다. 금감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입장을 낸 겁니다. 김 의원은 어제부터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하고 허위사실에 대한 사법조치도 예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매 특혜 의혹은 김 의원과 금감원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재검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